이제부터는 뭐 글의 순서와 관련인 겁니다. 글의 뭐 순서를 찾든지 아니면 뭐 문장을 삽입하든지 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쭉 나올 거고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시작되는 문장은 주어져 있고요. Suppose that you are busy working on a project one day and you have no time to buy lunch. 뭔 소리예요? 가정해봐. 너가 어느 날 바쁘게 일하고 있고, 그리고 너는 정신 차려도 시간이 없다. 그렇죠. Suppose that you are busy working on a project. Hey, support가 아닙니다, 지훈아. 서포트가 아니고 서포즈입니다. 서포즈. 서포즈 뭐 비슷한 말은 뭐 I로 시작하는 거 이런 거 있죠. G로 시작하는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Suppose that you're busy. 네가 바쁘다고. 자, 이거 수고입니다. 이거 수고 외워둬야 할 수고입니다. Project one day. 어느 날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느라고 바쁘고 and you have no time to buy lunch. 점심 살 시간이 없다. 뭐 이렇게 상상해 보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all of a sudden your best friend shows up with your favorite sandwich. 뭔 소리예요? 모든 것들이 갑자기 너의 친구가 보여준다. 네가 가장 좋아하는 샌드위치. 네가 가장 좋아하는 샌드위치를 보여주는 너의 가장 좋은 친구에게 갑자기 갑작스러운 너의 그 가장 친한 친구 중 모두가 너의 그 선호하는 그런 샌드위치를 가지고 보여준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푸는 키가 되는 방법은 일단 첫 문장을 쭉 살펴보는 거겠죠. 첫 문장도 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A는 The key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cases is the level of trust. 뭔 소리예요? 뭔 소리입니까? 이 두 개의 케이스 사이에 다양한 그 키는 진실 중 몇 개입니다. 진실의 단계다. 진실의 단계다? 뭐 다 동의하십니까? 아무튼 넘어가자고. 그다음 B. He tells you that he knows you are busy and he wants to help you out by buying you the sandwich. 그는 너가 바쁜 걸 알고 있고, 그는 널 도우기 원하고, 그리고 너에게 샌드위치 너를 도우기 원한다. 샌드위치를 너에게 샌드위치를 사주겠어. 동의하십니까? However, if a stranger shows up with the same sandwich and offers it to you, you won't appreciate it. 뭔 소리야? 그러나 만약에 그 낯선인이 그 똑같은 샌드위치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거에게 그거 제안해달라고 청정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고 거절할 거절. 오케이. 그러면 첫 문장 다음에 이어질 만한 게 정해졌나요? Suppose that you are 이 단락 다음에 이어질 건 뭔가요? 뭐가 좋은가요? 아이 잘 모르겠습니까? B야. B일 것 같다. 만약에 첫 문장에서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부터는 각각의 전체적인 뜻을 다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앞 문장만 보고 그 다음 이어질 게 모르겠다면. 오케이. 그 다음에 you trust,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파악 못했다 치고 you trust your best friend so much that you won't worry about him knowing you too well, but you certainly would not give the same level of trust to a stranger. 오케이. 꼴랑 두 문장으로 돼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뭔 소린가요? 너의 지금
가장 친한 친구한테 신뢰를 매우 많은 신뢰를 줘요. 네가 아 너가 그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많은 신뢰를 주는 것은 너가 너에게 너는 너의 친구를 많이 신뢰 많이 신뢰한다. 그래서 너는 그가 너를 너무 많이 아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But 아 그러나 너는 큰 볼테인이 큰이야. 특정하게 뭐가 특정하게 같은 아 그러니까 네가 뭐지 낯선인한테 똑같은 그런 진실에 대한 그런 단계를 조선하는 특정하게 이제 한 명씩 시켜야 되겠다. Okay, in this case, 여기 잘 차려줘 이제. In this case, you are very likely to appreciate your friend's help. 뭔 소리야? 아, 저 뭐지? In this case. In this case. 이걸 어쨌든 in this case 하고 너는 매우 너의 친구의 그 도움에 고마워 할 것이다. 할 것 같다. 매우 고마워 할 것 같다. 그 다음에 instead you would be confused. 대신에 너가 you would likely think who are you? You would likely think who are you? And how do you know that what kind of sandwich I like to eat? 너는 생각보다 안 생각할 것이다. 내가 누구고? 나를 어떻게 알고 어떤 샌드위치를 내가 좋아하는지. 오케이 대략적으로 그러면 자 여기에 A는 the key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cases라고 시작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these two 여기 뜻은 여기에 해석을 뭐 이상하게들 하시던데요. 이 문장 해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차이점이죠. 핵심적인 차이점. 이 두 상황은 간의 이 두 상황 간의 핵심적 키가 열쇠가 아니고 핵심 핵심적인 이 두 상황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뭐의 정도다? 신뢰의 정도다. 이 두 상황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level of trust 신뢰의 정도다. 얼만큼 상대방을 믿는가가 이 두 상황의 차이점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these two cases가 나오려 그러면 이 앞에 these two cases 그 뭔가 상황 두 개가 나와야 되겠죠. 가만 보니까 친한 친구가 샌드위치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이 샌드위치 그러니까 절대로 이 다음에 A가 올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이 he가 또 key가 되는 거죠. 여기에 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Your best friend 대신 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your best friend 다음 왔으니까 이 다음에 이어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B겠죠. 그런 다음에 친구가 your best friend tells you that he knows you are busy and your best friend wants to help you out by buying you the sandwich. In this case, you are very likely to appreciate your friend's help.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these two cases 나오는 거 이게 first case죠. 이게 first case고 이게 스트레인저가 나타나는 세컨드 케이스니까 B, C, A겠죠 뭐.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맞는지 이거는 제대로 해석 안 해보고 정하고 맞는지를 뭐 시간이 없으면 이 정도 하고요. 만약에 시간이 충분히 있다면 전체적인 문장을 착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는 것들을 가만 보니까 All of a sudden을 모르네요. All of a sudden 오로버서든이 뭐예요? 아, 오로버. 갑자기죠. 같은 말은 suddenly죠. suddenly. 갑자기. 그 다음에 show up이 뭐예요? show up. 나타내다? show up은 같은 말이 appear죠. appear. appear가 뭔데요? 나타나다.
등장하다, appear하다, show up, 나타나다, 등장하다. 그러니까 suppose that you are busy working on a project one day and you have no time to buy lunch. 점심 사실 시간 없어. All of a sudden 갑자기 가장 친한 친구가 나타나. 뭘 가지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샌드위치를 들고 나타난단 말이야. He tells you. 끊어읽기로 하세요. 그건 그가 너한테 말을 한대요. 그가 너한테 말하기를. 여기 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Your best friend 대신 오고 있죠. 너에 관한 친한 친구가 너에게 말하기를. 친구가 뭐 한대요? 알고 있대죠. 뭘 알고 있대요? 네가 바쁘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리고 친구가 원하죠. 뭐 하기를? 너를 도와주기를. 여기에 지금 수민이가 해석하는 건 어느 정도 문법적인 것들을 알고 지금 해석하는 거죠. 왜 by doing 맨날 얘기했죠? by doing 뭐야? by doing 뭐뭐 함으로써 어? 너에게 샌드위치를 사줌으로써 너를 도와주기를 원한대요. 어, 너 바쁜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뭐 할 거 없는가 싶어서 점심 먹을 시간 없을 것 같아서 뭐 함으로써 도와주고 싶다. 너에게 샌드위치를 사줌으로써 by doing 함으로써 In this case의 뜻은 이러한 상황에서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상황에, in this case에. 그 다음 be likely to do가 뭐예요? be likely to do 뭐뭐 할 것 같다죠. 뭐뭐 할 것 같다. seem to do의 뜻이죠. you seem to appreciate의 뜻이죠. be likely to do, seem to do 뭐뭐 할 것 같다. 너는 아주 뭐 appreciate 뭐 하답니까? 고마워하다. 뭐 이외에도 감상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고마워하다. 그러니까 너는 아마 감사할 것 같다. 무엇에 감사할 것 같다? 네 친구의 도움에 감사할 것 같다. 자, 이게 first case니까 얘랑 대조군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연결 부사는 뭐가 좋아요? however가 좋죠. 그러나 다른 상황이죠. second. if a stranger shows up 누가 뭐 한대요? 낯선 사람이 나타난다면 with the same sandwich 똑같은 샌드위치를 가지고서 and offers it to you 너에게 그것을 준다면 말이죠. offer 뭐하고 같은 뜻입니까? give하고 똑같은 뜻이죠. gives the sandwich to you you won't appreciate it 너는 그것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고마워하지 않을 것이다 instead 뭐하는 대신에 고마워하는 대신에 instead of appreciating 이시겠죠. instead of appreciating it well, you would be confused. confused의 뜻이 뭡니까? 후회하다? regret? 남용하다? overdose? okay, confused는 중학교 단어죠. confused 혼란스러워하는 이죠. 혼란스러워하는 confused. confused의 뜻이 뭡니까? confused? 혼란스러워 하다겠어요? 그렇죠. 혼란스럽게 하다겠죠. You'd be confused. 너는 고마워하는 대신에 뭐 할 것이다? 혼란스러워 할 것이다. 어, 뭐지? 할 것이다. You'd be confused. 무슨 상황이지? 수행점 모르는 놈이 똑같은 네가 제일 좋아하는 여기 보면 여기에 친구가 들고 온 샌드위치가 뭐였어요? Your favorite sandwich였죠. 제일 좋아하는 샌드위치를 낯선 사람이 뚝 들고 왔어. 그러면 어? 이 새끼 뭐지? You would likely think 너는 생각할 것 같대죠. Who are you? 넌 누구야? 당신 누구냐 이 말이죠. And how do you know? 그리고 너는 어떻게 알아? What kind of sandwich I like to eat? 어떤 종류의 샌드위치를 내가 먹고 싶어 하는지 넌 도대체 어떻게 아는? 넌 누구냐? 넌 한단 말이야. 누구길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샌드위치를 알고 있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상황을 정리하는 말 뭡니까? The key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cases. 이 두 상황 사이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is the level of trust. 바로 뭐다? 뭐래요? 신뢰의 정도다. 상대방을 얼마나 믿는가가 다르기 때문이다. You trust. 누가 뭐 한대요? 신뢰 안 되죠? Your best friend. 자, 여기도 또 아까 보면 누군가가 so that 구문을 알고 있죠. so that 구문. 그렇죠? 그러니까 매우 많이 신뢰하는 거죠. 매우 많이. 그래서 you won't worry about him. 너는 뭐 할 것이다? 그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뭐 하는 거? 그가 뭐 하는 거? 너에 대해서 너무 많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but you certainly의 뜻도 모르는군요. certainly 확실히죠. 확실히 you certainly 그러나 너는 확실히 certain
certain의 뜻은 특정한이죠, 특정. 그러니까 certain에 대해서 어휘 파트에 잠깐 얘기하면요. certain은 certain 같은 형용사, 얘 형용사인데요. 얘가 서술적으로 사용되느냐, 아니면 한정적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뭔 말이냐, 서술적이라는 건 내가 뭐라 그랬잖아. 서술어가 되는 거라 얘기했죠. 그러니까 I am certain, Are you certain? 이런 거죠. 이게 서술적으로 사용된 certain이죠. Are you certain? 이럴 때 사용된 certain의 뜻하고, 그 다음에 certain, 뭐 certain answers 할까? certain answers. 이럴 때 certain의 뜻이 다르다 이겁니다. 이때 certain은 확신하는 이란 뜻이죠. 확신하는. Are you certain? 너 확신하니? 근데 certain answers의 뜻은 뭡니까? 특정한 대답들이죠. 특정한. certain이 명사를 꾸며줄 때는 특정한이고, 비동사랑 합쳐져서 동사 만들 때는 확신한다 라는 뜻으로서 뜻이 다르다고요. 아십니까? 확실히 조금 부사니까 확실히 would not give. 너는 주지 않, 너는 확실히 안 줄 거래죠. 뭘 안 줄 거래요? 뭘 안 줄 거래요? The same level of trust. 같은 수준의 신뢰를 말이죠. 같은, 그러니까 믿음의 강도가 같지 않을 거란 말이죠. 누구에게, 낯선 사람에게 같은 정도의 믿음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의심한단 말이에요. 이 샌드위치 안에 뭐가 들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의심할 거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구문이라 합니다. 구문.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문법들이 so that 구문이라든지 by doing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휘에서는 key의 의미, key difference가 뭐라고? 핵심적인 차이점. 됐습니까? you certainly would not give가 뭐라고? 확실히 주지 않을 것이란 말이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bbg doing이 뭐라고? bbg doing, 외워야 할 수고 bbg doing이 뭐겠어? 두잉 하느라 바쁘다겠죠. 비비지 두잉. 됐습니까? 이런 것은 왜 외워해놔야 되느냐? 여기에 워킹이 아니고 다른 형태로 써놓고 맞냐 틀렸냐 자꾸 물어본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비비지 두잉이라는 수고를 알아야지 이게 워킹의 형태가 맞구나라는 걸 알겠죠. All of a sudden이 뭐라고? 갑자기. Show up이 뭐라고? 그 다음 계속해서 36번 계속해서 대열이네요. If you start collecting and analyzing data without first clarifying the question you are trying to answer, you are probably doing yourself more harm than good. 뭔 소리예요? 아니, 수민이 오기를 시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뭔 소리예요? 시작하고 첫 번째, 오히려 첫 번째 혹시 데이터를 저게 다 한 문장이에요? 네, 한 문장이에요. 그 또 지금 생각은 네가 만약 모으는 것과 그리고 첫 번째 클리어 파인 없이 데이터로 분석하면 아 네가 만약 모으고 그리고 그 첫 번째 클리어 파인 그 질문 없이
데이터를 분석하면 너는 그 답을 노력할 수 있고, 너는 아마도 네 자신을 좋은 것보다 더 해를 끼치. 결국 뭔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지금 여러분들 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 못하는 이유, 첫 번째.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여기 속에 들어있는 without doing의 뜻이 뭐냐? 그 다음에 clarify가 무슨 뜻이냐? 어휘 모르고 있고 지금 without doing이 뭔지? 그 다음에 여기 관계대명사 숨어 있는 거안 보이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의 해석이 잘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어질 거 보겠습니다. 한 문장씩 보기로 했죠. 한 문장이 꽤 기네요. 여기까지네. 됐습니까? In the design plan, you clarify the issues you are trying to solve, state your hypothesis, and list what is required to prove those hypotheses.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뭔 소리입니까? 아무나. 디자인 계획은 테스트, 하이퍼테스트. 무슨 소리입니까? 아무나. 디자인 계획은 저는 그 이슈를 찾을 수 있다고. 어쨌든 클리어 바이가 누가 그 해결하는 걸 노력하고, 너의 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리퀘어링 무엇이 지금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저 요약해. 뭐 이슈 그런 뉴스를 뭐 해결해 가지고 뭐 가설 세우고 그런 거 그거 가설을 세우고 가설에 그래서 뭐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들의 가설에 증명하기 위해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예, 그러면 그다음 첫 문장은 여기까지네요. You will end up drowning in a flood of information and realize only later that most of that research was a waste of time. 요약해 보세요. You will end up drowning in a flood of information and realize only later that most of that research was a waste of time. 플러드가 피였나? 블러드고요. BLOOD. 아, 그러면 너는 마침내 그 정보 같은 그런 홍수에 결국 빠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오직 대부분의 그런 정보, 시간 낭비되는 그런 정보, 시간 낭비되는 그 대부분의 그런 정보를 뭐지?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은 여기에 각 단락별로 여러분들이 읽고 요약을 해서 한글로 간단하게 쓰는 겁니다. 간단하게. 됐습니까? 이런 문제 유형은 여기에 요약해서 써야 되는데, 근데 지금 뭐 거의 해석이 안 되는데 요약해서 쓸 수가 있겠어요? 네. 뭐 그런데요. 뭐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까지. 그다음 문장. In addition, putting your plan down on paper will not only clarify your thought. 무슨 소리입니까? 요약해 보세요. 게다가 전 한국과 이거 뭐지? 종이에 너의 계획을 두고 일찍 너의 생각을
자 그럼 첫 문장 요약해 보겠습니다. If you start collecting and analyzing data without first clarifying the question you are trying to answer, you are probably doing yourself more harm than good. 오케이, 묶어놓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거겠죠. 뭔가 만약 네가 시작한다면 뭐 하는 것과 뭐 하는 것,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는 것을 시작한다면 이 말이죠. Without doing 하면 뭡니까? 뭐 없이 그럼 clarify는 뭐 하다? 명확하게 하다. 그리고 first는 여기서는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먼저 뭐 하지 않고서, 먼저 명확하게 하지 않고서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기 시작한다면 이 말이죠. 뭐를 명확하게, 그 질문이 뭔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질문에 뜻이 뭔지 명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정보 막 인터넷 검색하고 분석하기 시작한다면 퀘스천은 어떤 퀘스천? You are trying to answer. 여러분들이 답을 하려고 노력하는 질문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이 질문의 뜻이 뭔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파악하지 않고 정보를 모으고 수집하고 컬렉팅하고 애널리징 하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do yourself more harm than good이 뭔 뜻이겠어? 네 자신을 좋은 거 그렇죠. 너희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해로운 해를 끼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아마도 doing yourself 여러분들에게 한다 무엇을 해가 되는 것을 뭐보다는 좋은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요약하면 뭐 하지 말아라, 뭐 없이 하지 말아라. 질문이 뭔지 명확화 없이 정보 수집 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정보 수집과 분석하지 말라고. 이게 이 단락의 묘약이죠. 명확화 없이 정보 수집 분석 X 이거죠. 그 다음에 A는 in the design plan 뭐 디자인 계획에서죠. 디자인 계획에서 뭐 이런 앞부분에 시작되는 말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문장들 디자인 플랜에서 넌 뭐한다? You clarify 한대죠. 너는 명확하게 한다. 무엇을 the issue를 issue는 issue인데 어떤 you are trying to solve 네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이슈. 그러니까 이 이슈는 여기 얘기했는 뭡니까? 뭐 퀘스천하고 같은 얘기죠, 지금. 퀘스천을 이슈로도 쓰고 퀘스천의 의미를 이슈로도 씁니다. 너는 명확하게 한다. 이슈를 문제를 you are trying to solve 여러분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이슈를 명확히 하고 state 뭐 한다? speak의 뜻이죠. speak 말한다. 정한다. 이런 뜻. Your hypothesis. 너의 가설을 설정하고. 말한다고 했으니까 너의 가설을 설정하고. 여기 병렬 구조입니다. 지금 가만 보면. clarify 한다. 그 다음에 뭐 한다? state 한다. 그 다음 뭐 한다? list 한다. clarify 하고 state 하고 list 한다. 이런 병렬 구조죠. end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너 그리고 list 동사로 쓰이면 뭡니까? 목록을 만든다는 얘기죠. 이 리스트가 보통 명사로 많이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동사로 사용했어요. 목록을 짠다 이겁니다. 무슨 목록을 짠다? 여기 what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의문사죠. What is required? 목록을 짠대요. 뭐에 대한 목록? 무엇이 요구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To prove those hypotheses. 뭐 하기 위하여? 그러한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목록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뭔가 디자인하는 계획에서 여러분들이 단계를 지금 뭐 문제 해결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 방법 순서죠. 그러니까 뭐 하고 뭐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분들은 문제가 뭐 여러분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이슈가 뭔지 명확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는 가설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걸 증명하려면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 라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단 말입니다. Developing this plan before you start researching will greatly increase your problem solving productivity. 일단 어휘부터 점검해 볼까요? Increase는 그 다음에 productivity problem solving 문제
오케이, 그러면 문장의 구조는 이렇게 되겠네요. Developing this plan before you start the research will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고요. 여기가 동사죠. 여기까지 뭐 하는 것, 발달시키는 것, 뭐를 발달시키는, 뭐를 진척시키는 것, 이러한 계획을 네가 뭐 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뭐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 조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계획을 개발시키는 것, 발달시키는 것, 진척시키는 것, 뭐하고 뭐 이거 여기에 디벨로핑은 이거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 여러분들이 어떤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뭐 명확히 하고 가설을 정하고 가설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will greatly increase 뭐할 것이다? 증가시킬 것이다. 무엇을? 여러분의 문제 해결 생산성을. 문제 해결 생산성이라는 얘기는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문제 해결 방법의 순서와 그 순서대로 함으로써의 장점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어휘 잠깐, 어휘부터 점검하면. 너무 알겠지. 오케이, end up이 뭡니까? end up. end up도 수고입니다. end up doing. BBG doing. end up doing. 됐습니까? 결국 뭐뭐 하게 되다. drown은. 익사하다, 물에 빠져 죽다. flood은 홍수죠. 그 다음에 waste of time은 시간 낭비하다. avoid는 피하다 이런 뜻이죠. 피하다. You will end up drowning in a flood of information. 여러분들은 결국 정보의 홍수 속에 뭐 하게 될 것이다?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정보에 빠져갖고 허우적거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 하게 될 것이래요? 깨닫게 될 것이래요. Only later that most of that research was a waste. Only later. 나중에, 막 이후에. 이 that에 대한 얘기 한번 했고요. 겁 맞는 대시입니까? 그렇죠. 겁 맞는 대시고요. 이 that은 지시 형용사죠. 그러니까 깨닫게 될 것이다. 언제? 나중에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러 여기까지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 연구, 그러한 연구의 대부분이 뭐였다는 사실을 시간 낭비. 그러한 연구는 여기에 that research가 가리키는 게 뭘까요? 명확하게. 그게 키입니다. 이 that research가 가리키는 게 뭔지를 캐치해야지 물의 글의 순서가 딱 나오는 거죠. that research는 당연히 뭐 대신 왔냐? 이거 대신 온 거죠. 그러한 연구가 시간 낭비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한 연구 뭐하고 뭐하는 거,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는 그러한 연구가 이 that research가 뭐 대신 왔냐? collecting and analyzing data 대신 왔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B가 이어지는 게 점점 드러납니다. 지금 뭐냐? 뭔가 잘못했을 때의 문제점이죠. 뭔가 잘못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럼 그 뭔가 잘못했을 때의 문제, 그 뭔가가 바로 뭡니까? 명확히 하지 않고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그 짓이죠. 그 짓을 했을 때의 문제점이죠. 정보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To avoid this problem. 뜻은 뭐예요? 이 문제를 피하는 게 그렇죠.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문제는 뭡니까? This problem은. 여러분들이 정보의 홍수에 빠져서 시간 낭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문제죠. 앞 문장에 나타난 그 잘못한 점을 얘기하는 거죠. You should develop. 여러분들은 무엇을 발전시켜야 된대요? 문제 해결, 디자인, 계획. Before you start collecting information. 뭐 하기 전에. 여러분, 여기 또 아주 힌트가 되는 게 나오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그럼 before you, 그러니까 이 앞에 정보를 수집한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잘못했을 때의 문제점과 그 다음에 그 문제점에 대한 뭐까지 얘기했어? 해결책까지 여기 나와 있죠.
뭔가 잘못했을 때라 그랬는데, 뭐가 잘못했을 때, clarifying 하지 않고서, 뭐가, 질문이 뭔지 명확하게 하지 않고서, 정보, collecting data and analyzing 하는 거죠. 그러면 정보에 빠져갖고 시간 낭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문제인데,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다? We should develop problem solving design.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등장했어, 이게. problem solving design plan이 뭔지. 여러분들한테 이게 뭔데? 문제 해결 디자인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이제 설명하는 말이 나와야 되겠죠, 이 뒤에는. 그렇죠? 해결책으로서 지금 뭘 제시했다? 얘를 제시했는데, 얘를 이 뒤에 얘기해줄 말은 얘가 뭔지 설명하는 말이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엔 얘일 것 같아, 그러면 설명하는 말. 그렇죠? 문제 해결 방법, 그러니까 뭐 디자인 플랜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하고, clarify 하고, state your hypothesis 하고, 그다음에 list what is required to prove those hypothesis 한다라는 거 나오고 있잖아요. B도 하면 A일 것 같아요. 그다음 C는 뭐라고 하고 있냐? In addition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in addition은 어떨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덧붙이는 거죠. 덧붙이는 거죠. 일단 핵심은 덧붙이고 있어. 뭐. Putting your plan down on paper will not only clarify your thoughts. 일단 뭔 소리입니까? Put down이 뭐야? Put down on paper가 뭐겠어? Put down on paper. Put down on paper가 뭐겠어? 종이 위에 써두는 거죠. 종이 위에 써두는 거. 게다가 여러분들의 계획을 종이 위에 써두는 것이. 자, 뭐 떴습니까? Not only 떴죠. 그렇죠? Will not only clarify your thoughts의 뜻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뭐할 뿐만 아니라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이랬죠. 됐습니까? If you are working in a group, 만약 여러분들이 모둠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면 이 말이죠. This plan will also help your team focus on what to do and provide the starting point for your group brainstorming. 그래서 이러한 계획이 뭐할 거래요? 도와줄 거래죠. 누가 뭐 하도록? 뭐에 집중하도록? 무엇을 해야 할지와 또 무엇을 제공해야 될지. 무엇에게? 시작하는 지점에게. 시작 지점에게. 무엇을 위해서? 그룹 브레인스토밍을 위해서. 브레인스토밍이 뭡니까? 뭔가 막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막 자유롭게 막 얘기하는 게 브레인스토밍이죠. 어떤 자유로운 토의 과정이죠. 자유로운 토의 과정, 브레인스토밍. 그럼 in addition이 나왔으면 이 앞에 지금 뭐 문제 해결 방법을 설명해준 문제 해결책으로서 어떤 단어를 딱 제시했어? 이걸 제시했죠. 그렇죠? 그럼 이게 뭔지 어디에서 얘기했고? 여기에서 이게 뭐 하는 거다, clarify 하는 거다, state your hypothesis 하는 거다, list what is required 하는 거다 한 다음에, 게다가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여기서 제시한 이 해결책이 요렇게 하는 거고, 이 해결책을 뭐 하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까? 종이에다 적어 놓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계속 그러니까 이 하는 방법, problem solving design plan을 하는 방법이 모두 있고, clarify, state, list, 그 다음에 또 put down 했을 때, 게다가 그게 어떤 상황일 때의 장점, 모둠으로 했을 때의 장점까지 덧붙여 놓은 거죠. 그래서 B, A, C가 답이겠네요. 결국 주제문은 그러면 어딨습니까? 주제문을 찾으라면 주제문을 찾으라면 어디가 누가 주제문입니까? 가장 이 사람이 글을 쓴 이유가 될 만한 부분은 어느 부분에 있나요? 여기다 주제문을 여기다 그렇죠. B가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들어있죠. 그렇죠? 뭐 하지 말고 답 덮어놓고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말고 도대체 문제가 뭔지부터 명확하게 파악해라. 그럼 문제가 뭔지 어떻게 파악하라고 돼 있어요? 이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대요? 저는 이 계획을
문제가 뭔지 명확하게 하는데 어떻게 한대요? 가설을 세우래요. 가설을 세우고 나서 그다음 뭐 하래요? 목록을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쭉 쓰고 또 이 계획을 발표했고, 네가 연구하기 전에. 그 다음엔 종이에다 쓰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종이에다 쓰라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 다음에 뭐 하래요? 이렇게 하는 장점은 두 가지 나오죠.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어디하고 어디 나옵니까? 여기에 장점 나오죠. Will greatly increase your problem solving quality. 또, 두 번째 장점. 여기 나오죠. 그렇게 하면 뭐 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어떻게 된대요? 여러분들의 팀이 뭐 하도록 해준대요? 집중하도록 해준대요. 무엇을 해야 할지와 무엇을 제공해야 할지. 처음 부분에 시작할 때 말고. 그냥. 오케이. 풀어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이니까. 5분 정도 줍시다. 5분 30초 타이머. 타이머 시간은 얼마로 설정할까요? 5분 30초. 5분 30초. 네, 5분 30초 타이머를 지금 실행할게요.
안녕하세요. 표시해 놓고 어디까지 했는지. 볼까요? 자, 이번엔 문장 삽입하기인데요. 마찬가지 문장의 뜻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적어놓고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를 정하는 겁니다. 몇 번 골랐어요? 1번 이것도? 1번, 2번 또? 4번? 오케이, 보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attempt to가 뭡니까? attempt to 뭐뭐 하려고 시도하다. maximum rewards 최대의 보상. in exchange for 뭐뭐에 대한 대가로. disaster 재앙. as a metaphor 비유로서, 은유로서. 근데 비유, 은유가 뭔지는 알죠? 비유나 은유는 어떨 때 씁니까? 비교할 때 비유나 은유를 쓴다? 뭔가를 빗대. 그러니까 뭔가 좀 어려운 개념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쉬운 개념과 비교해서 설명하는 걸 보고 메타포라 그러죠. 어려운 것들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한테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지구 온난화가 어떤 식으로 발생되는지 이런 걸 바로 이해하기 어렵다면 뭐 온실 같은 것을 비유했을 때 온실 같은, 온실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뭐 어때? 덥잖아. 왜 온실 안에 덥니? 빛이 들어오기만 하고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더워지겠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걸 보고 메타포라 하죠. 아이디어 소사이어티는? 이상적인 사회죠. 이상적인 사회. argue 주장하다도 되고 말다툼하다도 되고 여기는 주장하다겠죠. 그 다음에 unimaginable 상상이 불가능한. 상상할 수 없는. therefore 그러므로,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러므로 superior 우수한, 월등한, 우월한. 반대말은 inferior죠. inferior. 그 다음에 rather 오히려, 라기보다는, 뭐뭐라기보다는 오히려. purify 정화다. and so on 기타 등등. in accordance with 뭐뭐에 맞추어서. superior 우월한 월등한.
In accordance with 뭐라고? 뭐뭐에 맞추어서 뭐뭐와 일치하도록. 굿즈는 알 거고. A spirit of community. 공동체 정신, 공동체 의식. Participant. 참가자. Moreover. 게다가. 같은 말은. In addition. 아까 나왔던. Ruin. 망치다. Be to do. Be to d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한다. 뭐. 이랬듯. Cooperative society. 협동적인 사회. 서로 돕는 사회.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써놔야지.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써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다시 읽고 하는 걸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where에 대한 얘기 먼저 해볼까? A camp victory where each person attempt to gain the maximum rewards from the other campers in exchange for the use of his or her talents would quickly end in disaster and unhappiness. 이렇게 돼 있는데 where는 관계 부사겠죠.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는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It would quickly end in disaster and unhappiness. 이런 문장이었죠. 그럼 it would quickly end in disaster and unhappiness는 해석하기 쉽죠. 그것은 뭐할 것이다? 빠르게 재앙이나 불행으로 결말을 맺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그거 뭐? 캠핑 여행이죠. 캠핑 여행이 빠르게, 그러니까 캠핑 망할 것임. 이런 얘기하고 캠핑 망할 것임. 캠핑 망할 각이라고 써있죠. 캠핑인데 어떤 캠핑이길래 망할 각인지 이제 그 조건이 무조건 캠핑이 망하는 게 아니죠. 자, 캠핑은 캠핑 트립은 캠핑 트립 어떤 where each person attempt to gain 각각의 사람들이 뭐 한대요? 얻고자 한대죠. 그래서 얻고자 한대 뭐를 얻고자 한대요? 최대의 보상을 얻고자 한대요. 최대한 뭔가 뽑아 먹으려고 하는 캠핑이란 말이에요. 뭐로부터? From the other campers. 다른 캠핑객들로부터. 단체로 캠핑 갔는데, 저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최대한 이용해 먹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캠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건 아니죠. 최대한 보상은 뭐에, in exchange for the use. 뭐에 대한 보상으로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 사람의 재능. 그러니까 캠핑 갔을 때뭐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겠죠. 뭐 요리를 잘한다든지, 뭐 텐트를 잘 친다든지, 뭐 낚시를 잘한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잘하니까 상대방으로부터 뭔가 최대한 너는 내가 이걸 잘했으니까 넌 저걸 해라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캠핑은 망할 거라. 디제스터나 언해피니스로 끝을 맺게 될 거라고 얘기한 거죠. 캠핑은 캠핑인데 어떤 캠핑이냐? 상대방에게 바라는 캠핑이죠. 뭔가를 바라는. Maximum rewards를 바라는 거. 뭐,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너도 해줘. In exchange for the use of his or her talents에 대한 대답. 그걸로써 하고자, attempt to gain the maximum rewards. 최대의 보상을 얻고자 하는 캠핑은 망할 거야. 맞습니까? 그러면 이런 말이 오려면 이 앞에 뭐가, 이 뒤에 뭐, 여기 뭐, 앞이나 뒤에, 이 뒤에는 뭐 망해서 생기는 일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뭐 시작 부분. A philosopher G.A. Cohan provides an example of a camping trip as a metaphor for the ideal society.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그래서 누가 뭐 한대요? 철학자 G.A. 코헌이라는 사람이 준대죠. Provides 한대죠. 뭘 준답니까? 그래서 캠핑 여행을 예로 든단지. 캠핑 여행의 예를 든다. 뭐로써? 비유로서 뭐에 대한 비유로서 이상적 사회에 대한 비유로서 캠핑 여행을 비유한다. 그러니까 모두 다 행복하게 살려면 이런 식으로 캠핑을 해야 됩니다라고 비유를 했단 얘기죠, 철학자가. 그래서 그럼 봅시다. 여기 들어갈 만한지.
망할 거다. 여기 이제 캠핑 여행을 한다 했으니까 여기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망할 거라고 했어. 망할 거다. 그럼 그 뒤에 망할 거란 얘기가 되는지 봅시다. On a camping trip, 캠핑 여행에서 he argues. 그는 뭐 한다? 주장한다. It is unimaginable. 그게 어떻다고? 그렇죠. 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진주어는 여기에 있는 거죠. 이라는 것이 상상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어떤 사람이 뭐할 거라는 거? 이러한 말을 할,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게 상상할 수가 없대. 뭐라고 말하는 거? 내가 뭐 했다? 그렇죠. 내가 저녁 요리했어.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는 뭐할 수가 없다? 저녁을 먹을 수가 없대. Unless you pay me. 만약 네가 지불하지 않는다면이죠. 뭐에 대해서? 나의 우월한 요리 실력에 대해서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너 이거 못 먹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 그럴 수 없습니까? 오케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해놓고 개념을 얘기해놓고 그 개념에 대한 예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여기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망할 거다 해놓고 그 망하는 예로서 지금 그렇죠? 캠핑 여행에서 그가 상상할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이 야 내가 엄청난 실력으로 요리했으니까 너 내가 나한테 뭔가 그 대가로 돈을 주든지 뭐안 하면 이거 못 먹어 라고 말하는 이런 캠핑은 상상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상상할 수가 없다. 그런 다음 계속해서 rather one person rather 했듯이 오히려죠. 오히려 one person cooks dinner. 뭐 한다? 어떤 사람은 저녁을 요리하고 또 다른 사람은 텐트를 치고 또 다른 사람은 물을 정화하고 그리고 또뭐 기타 등등의 일들을 한다. 어찌 각자가 그의 능력에 맞추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해. 이렇게 하기보다는 각자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능력이 막 어떤 사람 저녁 요리하고 어떤 사람 물을 깨끗하게 하고 뭐 어떤 사람 텐트 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상상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이런 짓. 야, 내가 저녁 만들었으니까 엄청난 실력으로 저녁 만들었으니까 너는 돈을 내든지 뭘 해라고 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고 오히려 상상할 수 있는 거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는 것보다 난 저녁을 할 테니까 너는 텐트를 쳐. 너는 물을 좀 깨끗한 물 구해오고 뭐해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캠핑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풍경이란 말이죠. 맞습니까? 계속해서 All these goods are shared and a spirit of community makes all participants happier. 그래서 이러한 모든 여기에 상품이라기보다는 각자가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저녁을 요리한다든지 텐트를 친다든지 물을 정화한다든지 기타 이러한 모든 것들은 뭐 되고? 공유되고 그리고 뭐는 뭐 한다? 공동체 정신이 모든 참가자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준대죠.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계속해서 게다가 이거죠. 게다가 게다가가 나왔어. 게다가 그 경험이 뭐할 거래요? 그렇죠? 망쳐질 거래죠. 그러한 경험은 그러니까 뭔가를 했단 말이죠. 뭔가를 했는데 그게 전부 ruined, 망했어. If people were to behave such a way, 만약 사람들이 뭐 한다면, 그따구로 행동한다면, 자, 이게 바로 키가 되는 거죠. Such a behavior가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 말도 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 experience, 이것도 키가 되는 거죠. 게다가 그러한 경험이 안 좋아질 거래, 망할 거래. 뭐 사람들이 그따구로 행동한다, 그따구로 행동한다면 뭘까? 그렇죠. 맥시멈 리워즈를 원하는 식으로. 야, 내가 이거 했으니까 너뭐 해? 이따구로 행동한다면 망할 거래요. 그러한 캠핑의 경험이. 됐습니까? So 결론 내리고 있죠. 그러므로 we would have a better life. 우리는 뭐할 거다? 우리는 더 삶은 나은 삶을 뭐 경험할 거래죠. In a more equal 어디에서 더 평등하고 더 협동하는 사회 속에서.
숨가 그러니까 답은 어디겠어? 4번이죠. 티가 되는 게 바로 뭐다? 이 디익스피어리언스라는 이 단어하고 뭐 그러한 경 그러니까 이 부분이지 이 부분. 그러한 경험은 못 같아질 거다 말이고. 만약 뭐 한다면 사람들이 그따구 여기 서치 어웨이도 마찬가지. 그따구가 어디 나왔습니까? 그따구 여기 있죠. 이런 거. 이 부분이죠. 그따구. Attempt to gain the maximum reward from the other campers in exchange for the use of his or her talents. 자신의 재능에 대한 교환 대가로서 다른 캠퍼로부터 뭔가 최대의 보상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따구로 행동한다면 그러한 캠핑의 익스피어리언스는 would be ruined 될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그 외의 것들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별로 뭔가 뭐 한꺼번에 얘들 어떻게 학습하는 게더 효과적일지 보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은 한꺼번에 시험을 치고 싶다 뭐 이런 거 같아요. 누가 빈칸이라든지 만들어서 올바른 거 고르기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38번 마찬가지 요약해서 써놓으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아주 뭐 쉽게 만들어 주려고 했나 봐. 문제 난이도를 조금 낮췄죠. 아까 앞에 문제는 난이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이번 문제는 뭐라고 시작하냐? By contrast라고 그러죠? By contrast의 뜻은? 그렇죠. 대조적으로, 반면에, however하고 같은 뜻이죠. 자, 그러면 이 앞에는 이 내용과 반대되는 게 나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과 반대 이 여기에 여기서 블라블라 짓거린 거랑 다른 게 앞에 있어야 되겠죠. 반면에 many present day stories have a less definitive ending. 아, 참 단어부터 먼저 봅시다. present day가 뭐예요? present day stories 선물날 이야기 현재 요즘 이야기죠. 요즘 이야기 present가 현재의 요즘이란 뜻으로 써있죠. 그럼 definitive ending, 확정적 결말, 됐습니까? 확정적 결말, 그러니까 뻔한 결말 얘기하는 거죠. 끝이 정해져 있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결말. 그다음에 classical fairy tale은 고전적 동화죠. 뭐 이솝 이야기 뭐 이런 거. conflict, 충돌. 모순, 어긋남, 또는 다투다, 모순되다, permanently,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반대말은 temporarily, resolve, 해결하다, exception, 예외. 히로인이 뭔지는 알죠? 뭐예요? 여자 영웅이죠. 그다음에 해피리 에버 애프터는 많이 나오죠. 해피리 에버 애프터. 뭔지 몰라요? 해피리 에버 애프터? 행복하게 오래오래 쭉 행복하게 오래오래 이후로 쭉 행복하게. 컨플릭트 아까 얘기했고 오픈 더 컨플릭트. 그 다음에 partly resolved는 뭐겠어요? partly resolved 부분적으로 해결되겠죠? appear 같은 말이 뭐였더라? 쇼우 업 아까 했던 거 아니에요 혹시? 쇼우 업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샌드위치 쓰고 나타난다며 쇼즈업 한다며 further는 feather 더 이상 더 멀리는 father particularly true particularly true 특정하게 진실인 뭐. 스릴러 앤 호러 장르는 뭔지 알죠? 스릴러 앤 호러 장르. 어디언스 알 거고. 캡트 온디 엣지 오브 온디 엣지 오브 데어 시트는 뭐야? 온디 엣지 오브 데어 시트.
그 유리한 그 의자 차이인 거예요. 유리한 장자리. 유리한 자리. 그쵸. 의자의 가장자리에. 뭔가 비유하고 있어 이거. 의자의 제, 가장자리. 제, 그렇죠. 됐습니까? 궁디가 들썩들썩 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푹 퍼져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호호호 이러면서 막 궁디 들썩들썩 거리면서 on the edge of their seats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이거 그대로 좌석의 가장자리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throw out 줄곧 내내 뭐 consider 알 거고 고려하다 생각하다 네, play 여기선 영국이겠죠. Adult's house where in the end Nora leaves her family and marriage 메리지 알 거고 Nora disappears out of the front door and we are left with many unanswered questions. Unanswered questions가 뭐예요? 질문에 대답 못한 그러니까 다 밝혀지지 않은 궁금증들 unanswered questions 밝혀지지 않은 궁금증들 such as where did Nora go and what will happen to her an open ending an open ending이 뭐야 an open ending 열린 결말 그렇죠 누구한테 누구 마음대로 관객들 마음대로 상상하는 결말을 얘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셉션 봤습니까? 팽이 막 굴리는 거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powerful tool 뭐 강력한 도구가 있고요 providing food for thought 뭐예요? food for thought 음식이라고 생각할 거리 생각의 음식이 아니고 생각할 거리 푸드를 음식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푸드 포 토트가 생각할 거리 생각할 뭐 생각할 만한 어떤 것 뭐 이런 거 생각해보면 재밌는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force A to do A에 몸하도록 강요하다 A에 몸하도록 시키다 사역동사는 아니고 안 되는데 아직 이건 다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이거 by contrast many present day stories have a less definitive ending의 뜻은 대조적으로 누구는 요즘 이야기는 덜 결정된 확정적 결정된 결말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는 이거랑 뭐 결정된 결말이 있는 걸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훈이는 몇 번? 2번이고 1번이고 4번이다. 고맙습니다. So in the classical fairy tale. Where에 대한 대답이 먼저 나왔죠. 누가 뭐 한다? The conflict is often permanently resolved. 됐습니까? 그래서 옛날 전통적인 동화 속에서는 누가 뭐 한대요? 갈등이 자주 영원히 영구적으로 해결된다. 무슨 문제가 생겨도 확실하게 해결이 된단 말입니다. 옛날 이야기 속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백설공주가 뭐 쫓겨났는데 결국은 행복하게 살죠. 그니까 갈등 구조가 확실하게 뭐 거기에서 갈등 구조는 백설공주와 계모와의 갈등이죠. 어떻게 확실하고 영원하게 해결됐습니까? 백설공주는 뭐 멋진 왕자와 결혼하고 계모는 어떻게 돼요? 죽죠. 계모, 스텝머더. 계모는 뭐 뜨거운 신발인가요?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뭐 아 신데렐라지 참 뭐 하여튼 뭐 하여튼 그 죽죠 그렇게 완전하게 without exception 얘기해주세요
예외 없이 The hero and heroine live. 그 남자 여자 주인공이죠. 영원히 행복하게 산대죠. Live happily ever after. 예외 없이 주인공은 행복하게 삽니다. 그 다음 Often the conflict in those stories is only partly resolved. 자주 이러한 이야기 속에 보는 갈등은 뭐한다? 부분적으로만 해결된다. 답은 1번이네요. 됐습니까? 여기에 키는 뭐예요? 도즈 스토리즈죠. 도즈 스토리즈. 그 다음에 여기에 permanently resolved 나오고 여기 뭐 나와? partly resolved 나오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이 앞과 뒤는 완전 다른 얘기가 나와야 돼. 그러려면 여기 by contrast 들어가는 거 퍼머넌트리 리졸브드하고 파트리 리졸브드하고 전 반대되는 얘기고. 그럼 여기에 도즈 스토리즈는 뭐 대신 왔어요? 프레젠트 데이 스토리즈 대신 왔죠. 요즘 이야기 속에 있는 갈등은 오직 부분적으로만 해결된다. 부분적으로 해결되거나 또는 누가 뭐 한대요? 새로운 갈등이 나타나대죠. Making the audience think further. Making에 대한 얘기. 만드는 것. 분사 구문이죠. 만들면서 making the audience think further 하면서 동시 동작을 나타낸 분사 구문이죠. 그러니까 얘가 왜 making이 되어야 되는지 설명한 거야. 왜 made나 make나 makes가 안 되고 왜 굳이 꼭 making이야 되는 분사 구문입니까? 학교 선생님도 이런 식으로 문제 내기 좋아합니다. 누가 왜 making 하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갈등이 등장합니다. 뭐 하면서 관중들이 더 생각하도록 만들면서 그러니까 관중들이 구경꾼들이 이거 보는 사람 읽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더 곰곰이 생각하도록 만들면서 새로운 갈등이 등장하게 된다. 그렇습니까? This is particularly true of thriller and horror genres where audiences are kept on the edge of their seats throughout. Where에 대한 얘기? 관계 부사죠. 관계 부사. 관계 부사죠. 이런 짓 하고 있잖아. 이런 짓 하고. 디스에 대한 얘기? 여기서 오픈부터 퍼더까지 대신 왔죠. 이러한 점은 진짜로 사실입니다. 딱 그러니까 더 사실이라는 얘기는 여기 뒤에 뭐 나왔어요? 트릴러 앤 호러 장르즈라는 얘기 나왔으니까 새로운 뭐야 그 어떤 갈등이 부분적으로만 해결되거나 새로운 갈등이 사람 관중들을 더 생각하도록 만들면서 나타나는 이러한 것이 이러한 장르 이러한 장르물에서 더 도드라지게 나타난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장르보다 됐습니까? 호러 장르나 트릴러 장르에서 이러한 것들이 뭐 아까 얘기했던 인셉션 이런 것들 호러 아니 뭐야 트릴러 장르죠. 뭔가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뭐 이런 것들. 오케이. 그래서 where audiences are kept on the 그러니까 장르는 장르인데 어떤 장르냐? 누가 뭐 하는 장르? 누가 뭐 하는 관중들이 갇혀 있는 유지하고 있는 어디에 유지하고 어디에 앉아 있는 의자 가장자리에 줄곧 내내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편안하게 이렇게 제끼고 앉아서 보고 있는 게 오 다음에 어떻게 될까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장르에서 이러한 특징이 더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맞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러한 해석이 이게 테크닉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렇습니까? 좌석의 끝에가 아니고 긴장하면서라는 뜻입니다. 긴장하면서 어떻게 될까. 그러고 나서 consider Henry Ibsen's play네요. 그래서 이 뭐 작가 이름이겠죠. 뭐 해봅시다 이러고 있죠. 그렇죠? Henry Ibsen의 연극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Henry Ibsen's 연극은 뭐의 예로서 왔냐? Classical fairy tale겠어? Present day stories겠어? Present day stories의 예로서 작가의 희곡을 하나
생각해보자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모든 갈등 구조가 퍼머넌트하게 리졸브도 되고 예외 없이 without exception 주인공들은 live happily ever after 하는데 반면에 by contrast the present day have a less definitive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건 안단 말이죠. 열린 결말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갈등 구조가 부분적으로만 해결되거나 또는 새로운 갈등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예로서 지금 이 작가의 연극 작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작품 제목은 A Doll's House죠. 인형의 집이죠. 그러니까 그 작품 안에서란 얘기죠. 그 작품 안에서 언제 끝날 때 결말에 노라가 뭐 한대요? 떠나죠. 가족을 떠나고 그리고 뭐 한대요? 결혼 안 되죠. 그러니까 가족을 떠나서 결혼하게 되는데 노라가 뭐 한대요? 사라지죠. 앞에 정문 밖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한대요? 우리는 남겨져 있단 말이죠. 관객들이 남겨져 있대요. 뭐를 가지고서? 이러한 대답되지 않은 질문들과 함께 남겨져 있죠. 그러니까 그 질문들의 예를 들고 있죠. 뭐와 같은 노라는 어디로 간 거야? 그래서 주인공이 갑자기 사라진단 말이에요. 정문 밖으로 나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질문? 노라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그래서 뭐가? 뭐다? 강력한 도구다. 왜 또 프로바이딩 돼야 돼요? 또 분사 구문이죠. 뭐 하면서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는 강력한 도구다.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왜 force가 아니고 forces 돼야 될까? 파워풀 툴 대신 왔죠. 언 오픈 엔딩 대신 왔죠. 언 오픈 엔딩이 뭐 한대요? 폴시스 안 되죠. 누구를 관객들이 뭐 하도록, 그렇죠. 뭐 생각하도록,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도록 열린 결말이 그렇게 시킨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39번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여기 몇 번? 4번이다. 또? 4번이 다 4번입니까? Okay. In 2006, 81% of surveyed American shoppers said that they consider. 아, 일단 어디부터 보겠습니다. Surveyed rating. When planning a purchase. 알겠지. In comment. Positive and negative. 이것도 알겠지. It's not as powerful as a direct interpersonal exchange. It can be very important for a business. Many people depend on online recommendation. And young people rely heavily on them and are very likely to influence by the internet when deciding what movie to see or what album to purchase. These individuals often have wide-reaching social networks and communicate regularly with dozens of those. With the potential to reach thousands, experts suggest that young people stop wasting their money on unnecessary things and start saving it. It has been reported that young people aged 6 to, aged 6 to 20 influence all spending in the US. 자, surveyed가 뭐예요? Surveyed. 검색, searched? 서베이가 뭔데? 설문조사 하다죠? 그러면 surveyed American shoppers는 뭐였어? Surveyed American shoppers. 미국 상인들. 설문조사를 받은
미국 쇼핑객들이죠. Surveyed American Shoppers. 서베이가 하다니까 이디엄은 당연히죠. 설문조사 하다에 입장 바뀐 어떤 시. 그다음에 레이팅즈는 레이트로 왔는데 레이트가 뭐죠? 레이트 등급을 주다, 점수를 주다. 됐습니까? 그거에 ing형. RATE죠. RATE. 급수를 주다, 뭐 별점 주다 이런 뜻이죠. Purchase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데요. Purchase의 뜻은 구입하다, 구매하다. 그럼 얘는 thought도 아니고 tot도 아니고 throughout도 아니고 through도 아니고 do죠, do. Online 코멘트는 뭐겠어요? 인터넷 댓글. 인터넷 댓글이겠죠? Positive. 긍정적 또는 네거티브 부정적인. 그다음에 다이렉트 인터퍼스널 엑스체인지 직접적 개인 간 거래죠. 교환이죠. 직접적 개인 간 교환 거래. 인터퍼스널 개인 간의 퍼스널 간의 인터 하면 뭐뭐 사이의 란 뜻이죠. 익스체인지 교환 거래 뭐라고? 아, 이거 다이렉트 다이렉트 직접적 개인 간 교환 직접 뭐 예를 들어서 네가 중고 사이트에 올렸어 직접 그 사람하고 거래하는 이런 거뭐 그게 뭐 의견일 수도 있고요 물건일 수도 있고요 Depend on 뭐뭐에 의지하도 달려 있다 같은 말은 Rely on 그 밑에 나오죠. Depend on, rely on 다 있죠. recommendation 추천이고 그다음에 influenced는 앞에도 많이 나왔죠. influenced 뭡니까? be influenced 영향을 받다죠. 그다음에 individual 개인적인 각각의 개인의 형용사로 쓰였을 때 같은 말은 personal이죠, personal, individual.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wide reaching 도달하는 wide reaching 뭐겠어? 널리 도달하는 폭넓은 communicate 의사소통하다. potential 잠재적인 그다음에 unnecessary 불필요한 필요 없는 influence 나왔고요 앞에서 보겠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건지 in 2006 2006년에 81% of surveyed American shoppers said 그래서 누가 뭐였대요? 설문조사 받은 미국 쇼핑객 중 81%가 said 말했대죠. 뭐랬냐? That they considered 그들이 뭐였다고? 그렇죠. 곰곰이 생각해봤단 말이죠. 고려했다고. 뭐를 고려했다고? Online customer ratings and reviews. 여기에 사용된 구조는 consider a 어떤이죠? Consider A 어떤. Consider A 어떤이 뭐겠어? A를 어떻다고? 여기다 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뭐 했다? Online customer ratings와 and reviews를 온라인 소비자 등급 별점 뭐 이건 뭐몇 점짜리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후기죠. 후기를 중요하게 여겼다고 말했대요. When planning a purchase. 구매 계획할 때 뭔가 살려고 계획할 때
사람들의 평점이나 커스터머들의 평점이나 리뷰 후기를 당연하겠죠. So, an online comment, positive or negative, is not as powerful as a direct interpersonal exchange. 비록 누가 온라인 댓글이 뭐 그것이 어떻든 어떤 거라 그래, 긍정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이거나 간에 온라인 코멘트가 is not as powerful 만큼이나 강력하지 않았다. 뭐만큼이나 직접 개인 간의 직접 거래라는 게 여기 진짜 물건 거래가 아니고 개인 간의 의견 교환. 그래서 그 물건을 찾는 사람들이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온라인 상에 올려 있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의견 교환하는 건 자기가 아는 사람이랑 의견 교환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물건 사본 사람한테 야너 그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가 뭐 아이폰 쓰고 있어. 뭐 아이폰에 대해서 그 친구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아이폰에 대한 온라인 댓글이나 후기를 더 왔다 더 영향력 있게 평가했단 말이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t can be very important for a business. 저는 매우 중요하게 매우 중요하대죠. For a business. 어떤 측면에서는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이세 대한 얘기. 온라인 코멘트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여긴 나는 거.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직접적으로 어떤 의견을 주고받는 것보다 사람들이 온라인상에 어떤 레이팅 한 거나, 그 다음에 리뷰를 더 임포턴트하게 여긴다는 사실은 사업적 측면에서 중요한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그 다음, 이제 A가 맞는지, 그럼. 지금까지 와잘 흐른 거예요. 맞는지. 앞뒤를, 앞만 보는 게 아니고 뒤도 봐야 되겠습니다. Many people depend on online recommendation. 뭔 소리예요?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 추천에 그렇죠, 의존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추천에 의존한다. 어울립니까? 뭐, 어울린다고 볼 수도 있겠죠. And young people rely heavily on them and are very likely to be influenced by the internet when deciding what movie to see or what album to purchase. 그리고 누가 뭐 한대요? 젊은이들이 심하게 의존한다. 어디다가? 댐에 대한 얘기? Recommendations 내주었죠. 됐습니까? 온라인 댓글에 심하게 의존한다. And they are very likely to influence. 그리고 그들은 뭐할것 같다? 매우 영향을 받을 것 같다. 뭐에 의해서? 인터넷에 의해서. When deciding what movie to see. 무슨 영화를 볼지 결정할 때 또는 무슨 앨범을 구입할지 결정할 때 크게 영향을 받는다. 젊은이들이 더, 뭐 젊은이들이 더 영향받는 이유는 젊은이들이 더 이런 것들 인터넷 검색에 더잘 하기 때문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1번은, 2번도 어울립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존하고 젊은이들이 특히 심하다 했으니까 잘 어울리고 있죠. 됐습니까? These individuals often have wide-reaching social networks and communicate regularly with dozens of others with potential to reach thousands. 무슨 소리입니까? 얘는. 이러한 개인들은 보통 가지고 있대죠. 뭘 갖고 있대요? 폭넓은 사회적 연결망을. 그러니까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And communicate. 그리고 규칙적으로 서로 의견을 교환한대죠. 누구와? 더즌이 뭐, 아, 더즌을 얘기하는, 더즌이 뭐예요, 더즌? 연필 한 타스, 두 타스, 이렇게 얘기하죠. 그 타스는 일본 말이죠. 더즌의 일본식 발음이 타스죠. 12죠, 12. 원래는 더즌 자체의 뜻은 10인데, dozens of, hundreds of, thousands of하고 같은 거니까 수십 명의 다른 사람들과 규칙적으로 의견을 교환한다. With the potential to reach. 여기에 with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십 명과 의견 교환하고 또 잠재적으로는 몇 명까지, 수천 명까지도 서로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한번 잘 어울리나요?
뭐 가능하겠죠. 뭐 혹시 안 되면 세모 있습니까? Experts suggest 누가 뭐 한대요? 전문가들이 여기 제안한다기보다는 주장한다 이런 뜻이죠. 제시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다, suggest 한다. That young people stop wasting their money. 젊은이들이 뭐 한대요? 돈 낭비를 안 한대죠. 그렇죠. 어디다가? 그리고 뭐 한대요? 저금하기 시작한다. 갑자기 저금한 얘기가 왜 나옵니까? 답은 얘가 안 어울리네요. 맞습니다. It has been reported. 이거는 보고서. 이에 대한 얘기? 가주어 진주어네요. 맞습니까? 아, 참, 이에 대한 얘기? Saving, I wasting Their money. Their money. 맞습니까? It isn't their money고, it isn't 이때 강조구문, 아니, 이때 강조구문이 아니고, 가주어 진주어구문. 그러한 사실이 뭐 되어져 왔다? 보고되어져 왔다. 이렇대요, 이렇대요, 이렇대요라고 보고되어져 왔다. 뭐? That young people aged 6 to 20. 아, 뭐 한다? Influence 한다. 그래서 6세에서 24세까지의 젊은이들이 뭐 한다? 누구에게? 그렇죠. 전체 소비의 약 50%. 어느 나라에서? 맞습니까? 지금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50% 사람들이 어린애들이 전부 다 인터넷 그런 거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거는 어린애들 빠고요.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자, 물건을 살때 사람들이 요즘 점점 뭐를 더 보고 결정한다? 인터넷 댓글이라든지 뭐이 물건이 좋아요, 나빠요 하는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더 활발하게 하는 건 누구다? 젊은이들이고 그럼 젊은애들만 뭐 그럴 거지 그게 뭐 나이 많이 든 사람들한테 준다라는 얘기는 어디 나온다? 여기 이 부분에 나오죠. 여기에 이러한 개인들 여기에 이러한 개인들은 젊은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젊은애들이 뭘 갖고 있는데 폭넓은 사회 뭐 SNS 같은 걸 얘기하는 걸 갖고 있고 그리고 자주 뭐, 페이스북 같은 데글 올리고 뭐 트위터 같은 데 하고 그러면 이러한 그런 것들이 수십 명의 사람들 또는 잠재적으로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까지 그 사람들이 리뷰한 거나 레이팅 한 것들이 전달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는 뭐하기 전문가겠어? 상품 광고 전문가겠죠. 상품을 어떤 식으로 홍보할까에 대한 전문가겠죠.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젊은 애들이 근데 여기는 안 맞는 거고 다른 얘기했으면 맞겠지만 전문가들이 얘기, 거기는 뭐 어울리는 말로 바꾸면 전문가들이 제안하기를 누구에게 집중해라? SNS 활발히 하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물건 사기, 어떤 회사에서 새로운 물건 만들었을 때 공부를 활발하게 해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좀 포지티브한 댓글을 유도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맞겠지만 그게 아니죠. 갑자기 뭐돈 낭비를 그만하고 적응한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40분 다음 글의 내용을 이번엔 문제가 달랐습니다. 요약하기네요. 요약하기 어떤 식으로 요약할 것인가. 그러면 어휘 살펴보겠습니다. Cows are remarkably clever family of birds. They are capable of solving many more complex problems compared to other birds, such as chickens. After hatching, chickens peck busily for their own food much faster than crows. 아, cows라고 했구나. 아, crows인데. Which rely on the parent bird to bring them food in the nest. However, as adults, chickens have very limited hunting skills, whereas crows are much more flexible in hunting for food. Crows also end up with bigger and more complex brains. Their extended period between hatching and flight from the nest enables them to develop intelligence. 그게 어렵지 않네요. Remarkably가 뭡니까? Remarkably. Remarkably. Remark는 뭡니까? Remark. 리마크 언급하다죠. 리마크 언급하다 말하다죠. 리마커블리는
놀랄 만큼이죠. 언급할 만큼, 놀랄 만큼, 매우, very의 뜻입니다. very, remarkably, very의 동의어다. 뭔 소리야? 너 아니야? 그다음 family of birds는? family of birds는? 예? family of birds는? 세 가지, 세 가지. 조류. family가 가족이 아니고 무슨 무슨 종류, 동물의 종류. capable. 가능한? 그렇죠. 같은 말은 에이블. able. 능력이 있는. complex는 알고, complex 뭐예요? 응? 어? complain? complex 모르네. 복잡한이죠. 반대말은 simple. compared to는 뭐뭐와 비교하여. 그다음에 해치 부화하다. 알을 깨다. 해치. 팩 쪼다. 그다음에 whereas 반면에 flexible 유연한 정직되지 않은 유연한 탄성이 있는 변화가 변화무쌍한 end up with 어떤 것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다 이말 with 뒤에 명사가 오겠죠 end up 결국 뭐뭐하게 되다 end up 결국 어떤 행동하게 되다는 수고가 뭐라고 했어요 어떤 행동하게 되다 어떤 동작을 하게 되다 end up doing이었죠 be doing end up doing 어떤 명사의 결과를 할 때는 doing 아니고 end up with 뒤에 명사 그 다음에 extended 할때 일단 extend부터 extend 의도하다 extend extend 연장하다 늘리다 period 기간 enable enable A to do A가 뭐뭐 하도록 하다 A가 뭐뭐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enable 반대말은 아이고 disable, disable 불가능하게 하다. enable 가능하게 하다. 크로우즈 remarkably clever family of birds. 크로우가 뭐예요? 네. 아이 크로우를 모르는 사람 이런 소 카우죠. 크로우 까마귀 코인조. 크로우즈 remarkably clever family of birds 까마귀들은 매우 똑똑한 조류입니다 They are capable of solving many more complex problems compared to other birds such as chickens they are capable of solving. 그들은 뭐할 능력을 갖고 있다? 해결할, solving 할 능력 갖고 있다. 무엇을? Many more complex problems. 많은,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을 compared to other birds. 다른 새들과 비교하여, 뭐와 같은 다른 새들? 닭과 같은 다른 새들과 닭대가리하고 까마귀 대가리는 다르다 이 말이죠. 닭대가리 멍청한데 까마귀는 똑똑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After hatching. 부화한 이후에 아래에서 깨어난 이후에 chickens peck busily 닭들은 바쁘게 쪼고 다니죠
for their own food. 그들의 음식을 찾기 위해서 much faster than crows. 까마귀보다 훨씬 더 빠르게. Which rely on their parent bird to bring them food in the nest.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뭐 한다? 누구에게? 부모 새에게 뭐 하도록? 그들에게 자기들에게 새끼들에게 음식을 가져오도록 어디에 있는 둥지에 있는 됐습니까? 그러한 행동은 여기에 위치는 and day 대신 왔습니다. and day 그리고 day는 and chickens 대신 왔죠. and chicken 이 위치를 보고 뭐라 그러냐 계속적 용법에 관계 대명사를 합니다. and chickens 됐습니까? 그리고 닭들은 부모들에게 뭐 하도록 둥지에 있는 자신들에게 음식을 가져오도록 뭐 한다? 의존을 한다. 엄마 밥 주세요 하고 의존한단 말이죠. 닭들은 가만 앉아서 밥을 얻어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부분에 뭐 했냐, 닭이 더 우월하고 편하게 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닭이 우월한 점은 뭡니까? 빠르게 먹이를 쫄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까마귀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먹이를 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런 반면에 뭐한다? 부모들에게 의존한단 말입니다. 먹이를 가져오고. However, 비교 대상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그러나 as adults, 어른이 되었을 때 chickens have very limited hunting skills. 닭들은 매우 제한된 사냥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뭐 둥지에서 가만히 받아먹었으니까 무슨 뭐 사냥 능력이 발달됐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Limited hunting skills를 가지게 된단 말이죠. Whereas crows are much more flexible. 반면에 까마귀들은 훨씬 더 유연성이 있다. 유연성이 있다는 얘기는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in hunting for food, 모함에 있어서 음식을 사냥함에 있어서. Crows also end up with bigger and more complex brains. 까마귀는 또한 결국 뭘 갖게 된다? 더 크고 더 복잡한 뇌를 가지게 된다. Their extended period between hatching and flight from the nest enables them.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enable이 아니고 enables인 이유가 뭐예요?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렇습니까? 결국 주어 한 단어만 고르라면 period죠. period. 기간이 뭐하게 한다? 가능하게 한단 말입니다. 기간은 기간인데 어떤 기간? 늘어난 기간이죠. 또 기간은 기간인데 뭐 사이에? 부화한 것과 그리고 뭐 사이에? 비행 사이의 기간. 태어나서 날기까지의 기간. 뭐로부터? 둥지에서 태어나서 둥지를 벗어서 날기까지의 더 연장된 기간. 이 연장된 기간은 그러니까 누가 더 오래 둥지에 있다? 까마귀가 둥지에 더 오랫동안 있단 말이죠. 더 오랫동안 있는 것이니까 부모로부터 케어를 오랫동안 받는다는 얘기죠. 수업할 때 왜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냐? 집중이 돼? 어? 눈이 아파서 그래요? 오케이. 가능하게 한다. 여기 대문 뭐 대신 왔어요? 크로우스 대신 왔죠. 누가 뭐 하는 까마귀들이 뭐 하도록 지능을 발달시키도록 해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rows are more intelligent than chickens because crows have a longer period of dependency가 뭐예요? Dependency. 1번이네. 네. 여기에 왜 longer period of dependence입니까? 더 오래된 의존 기간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여기에 뭐가 뭐라 그럽니까? extended period between hatching and flight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네?
딸에서 깨어나서 날 때까지 연장된 기간이라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더 긴 부모한테 뭐 하는 기간? 의존하는 기간이라는 얘기가 거기 나온 거죠. 그래서 까마귀의 지능이 닭보다 더 높은 이유가 뭐다? 부모한테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능이 높은 동물일수록 부모한테 케어받는 기간이 길죠. 인간은 20년 동안 케어받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애들 패시브는 뭐야? 패시브? 통과감. 통과. 수동적인 시켜야 하는. 셀피쉬. 만족. 이기적인. 지만 생각하는. 지삐 모르는. 컴페티션. 경쟁. 야, 이들 단어가 난리다, 난리. 뭐? 단어가 난리야, 단어가. 문법은 그렇다 치고. 어? 문법은 그렇다 치고, 단어가 뭐 난리가 나는 난리야. 이게 3월달 처음 치는 거라고. 어, 애들이랑, 와, 고등학생이다. 어? 급식이 어떻네, 저떻네, 불평하다 하다 보면 네. 치는 시험이라고. 알가? 네. 감문이랑 인지형이 뭐 마다 다릅니다. 여섯?